처음 가는 대만. 하늘 위는 맑았는데 도착한 대만은 날이 흐리더라고요. 아내즈는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Surprise me. 우와. 하지만 여기는 먹게 되면 그 가격이 놀랄. 2박 3일 동안 여기는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격 때문에 놀라고 싶지 않아. 대만에서의 첫날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닥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라네즈 글로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실크 인텐스 립스틱을 런칭을 하는데 그 립스틱에 관련한 컨퍼런스랑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하러 왔어요. 제가 이따가 이 야경은 진짜 혼자 보기 아깝거든요. 제가 이따가 열심히 여기서 야경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웰컴 파티를 즐겼어요. 그리고 이동한 저녁 식사 자리. 이건 새우와 계란 스크럼블. 통통한 새우와 폭신폭신한 계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간인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건 전복 튀김. 전복이 엄청 크고 식감이 쫄깃했어요. 이건 팬더 찐빵. 안에 커스타드가 들어있어서 폭신하고 맛있었어요. 대만 음식들이 입에 다 잘 맞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답니다. 대만의 밤거리. 숙소로 돌아오니 라네즈에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맛있게 먹고 온 김닥스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쉬러 온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디즈니 3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마무리 조금 조금씩 제가 또 수정도 하고 피드백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엄청 심각하게 언니 행복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걸 묻지? 슬프게? 근데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진짜 힘들고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항상 뭔가 기회들이 생기고 좋은 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전 좋은 걸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나쁜 것들은 작게 작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몸에서 긍정 에너지가 뿜뿜 나오니까 웬만하게 힘든 것들은 또 힘들지가 않다. 둘째 날 아침. 이번 출장의 주인공 실크 인텐스 립스틱을 만나러 갑니다. Lipstick. 류현정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시연도 보고요. 신기했던 노랑 회색의 믹스용 립스틱. 이걸로 본인 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아침에 좀 급해가지고 화장을 제대로 못해서 화장을 좀 제대로 해볼게. 노무어 오렌지 책상입니다. 220호인데 우와 대박, 색깔 진짜 예뻐. Like a selfie. 쨍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훨씬 더 핑크빛이 돌아요. 오, 나 진짜 근데 발림성이 되게 괜찮다. 되게 가볍게 발리죠. 그다음 세 번째는 오렌지 플레이버. 얘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이 색감 차이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카 셀피 색깔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색깔은 브론즈 힙. 우와. 오 대박. 오, 마지막 색은 체리 팝콘. 아, 왠지 예상이 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푸샵 핑크 컬러. 발색해볼게요. 크, 역시. 오, 아까 그 브론즈 힙 한번 발라볼게요. 오, 색깔 괜찮은데요? 저는 색깔을 하나만 쓰는 건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양념을 쳐볼게요. 이런 빨간 색깔 레드 색상을 이렇게 중앙에 살짝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물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다음 행사 일정 하러 또 슬슬 나가볼게요. 헤어와 메이크업 리터치를 받고 기념 사진도 촬영했어요. 이건 입술을 찍어서 카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전 두 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동안 대만의 라네즈 매장. 대만 백화점 한가운데에 라네즈 매장이 송혜교 씨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대만에서 한류 인기를 실감했던 건 라인 프렌즈. 백화점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큰 매장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대만에서 유명하다는 빙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이스 먹는데 에바가 음식에 대해서 독자이고 처음 봐서 두 개 먹기로 했어요. 함께 갔던 민정이가 주문을 하고 맘모스 엉덩이 같은 빙수를 먹어볼 거예요.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씹기도 전에 입에 넣고 이거는 우유 푸딩이에요. 하얀색 망고. 아, 우리 이제 메인 행사를 앞두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빙수를 먹고 왔어요. 자 이제 파티 가기 전에 얼른 수정 화장하고 옷 한번 코디 같이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해볼 건데요. 기존 메이크업을 파티 메이크업으로 바꾸면서 코디까지 같이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화장할 때 저는 항상 면봉을 사용해줍니다. 눈 화장이 잘 내려오는 편이라서 이제 여기서 보통 평소에 하는 화장에서 음영 섀도우를 눈 밑에다가 원래 제가 펄을 자주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섀도우를 눈 밑에다가 해줄게요. 속눈썹을 꼼꼼히 붙여주는데 그리고 속눈썹을 이제 바짝 세워줄 건데 본인 속눈썹하고 같이 찝어 올려주세요.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뷰러를 찝어주면 훨씬 그 약간 파티 느낌 있죠? 파티 래쉬 느낌이 확 만납니다. 마스카라로 아래 언더를 평소보다 훨씬 더 볼륨을 줄게요. 아이라인으로 조금 더 경계를 또렷하게 그려주고 앞머리부터 이렇게 언더도 한번 살살 만져주세요. 평소에 파티라면 뭐가 있을까요? 클럽 가는 거? 보통 밤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럴 때 이렇게 이런 간단한 팁들로 원래 하고 나갔던 화장에서 변화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컨실러로 한번 싹 엎어줄게요. 엎어줘? 덮어줄게요. 아, 이렇게 발라주구나. 이렇게 넓게. 저는 이목구비 딱 잡는 게 아이 메이크업만큼 중요하다 생각해요. 살짝 퍼프로 조금 더 조명 아래서 이목구비가 확실하도록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중도 이어주고 입술 아래 그리고 턱도 역시 빠질 수 없겠죠. 하이라이터를 해주는데
코 여기 있죠? 요 부분을 좀 더 덮어줄게요, 어떡하게. 색깔을 조금 옅고 자연스러운 걸 쓸게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 메이크업도 빡세고 입술도 색깔 좀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블러셔가 진하면은 화장이 너무 진해 보이거든요? 얼굴 전체가 이렇게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파우더 유분을 정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유분을 잡아줘서 화장이 빨리 안 무너지게. 룩에 맞는, 파티 룩에 맞는 레드 립을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노란색이랑 회색깔의 립스틱인데 회색깔을 바르면 좀 더 짙어지고 노란색깔 바르면 좀 더 밝아지고 그래서 립스틱이 정말 자기 얼굴에 꼭 맞는 색깔 찾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약간 양조절을 해가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입술이 강조되게 조금 크게 잡아줄게요. 이 노란 색깔로 톤업을 시켜볼게요. 아, 진짜로 물감 섞듯이 오렌지 컬러가 되는 느낌인데? 저 이거 약간 응용해볼게요. 이 회색깔을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 음영을 줄게요. 입술이 되게 약간 더 볼륨이 있어진 느낌이에요. 이것도 입술 컨투어링인가? 재밌네요, 입술 컨투어링. 짠! 이제 액세서리랑 옷을 골라봅시다. 왔다 왔다! 어떤 식으로 코디를 했냐면 조금 파티한 데서 무조건 드레스 입는 거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특한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블라우스 같은 느낌인데 얘가 약간 아래로 처져서 포멀하면서도 아주 포멀한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짠! 요런 이제 치마인데 이게 안은 이렇게 짧고 이 바깥은 이렇게 길어요. 언밸런스처럼. 그리고 굉장히 무늬가 히피하죠? 이런 치마를 같이 이렇게 입어줄 건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포멀하지만 포멀하지 않은 분위기? 좀 처지는 느낌? 얘도 같이 좀 이렇게 축축 아래로 처지는 이런 느낌과 스커트 라인 자체는 인어공주 이런 느낌이랑 포멀한 듯 굉장히 키치한 무늬랑 이런 레이스 같은 걸로 특이해서 같이 입었을 때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격식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걸이를 골라볼 건데 파란 귀걸이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먼저 공개하는 건데 디즈니 5편에 나오는 제가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끼는 귀걸이입니다. 이거는 미소팩에서 샀던 그 엘사 구두인데 좀 이런 은은한 펄 은색은 전체 룩에서 튀는 색감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색감을 과하게 쓰고 싶지 않은데 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튀고 싶다 할 때는 은색깔의 구두 같은 것들을 써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잘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사장으로 가볼까요? 기다린다! 예! 라네즈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날 때쯤엔 비가 쏟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킴닥스입니다. 저는 숙소에서 일을 끝내고 같이 간 크리에이터 동생들 방에 모여 맥주 파티를 하다가 야시장으로 향했답니다. 드럭스토어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과일 가게 아저씨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인형 뽑기도 했는데 과연 그녀는 인형을 뽑을 수 있었을까요?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들은 모두 비하인드 영상으로 올릴게요. 챙겨보러 올 거죠?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안 남았으니까 그냥 앉으라고. 대신에 저랑 뭘 해볼까요? 같이 이 남은 시간을 놀아봅시다. 짜잔! 뭘 짜잔? 드디어 그냥 끼적끼적 노는 일상을 공개합니다. 우선은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 이런 게 있더라고. 저 이거 처음 해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원 모양의 이런 게 있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바닥에. 그런 다음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절반 정도 이렇게 냅두고 커피를 넣는 동안 우리 그 립스틱 한번 같이 커피가 되는 동안 리뷰를 해볼게요. 한주한국 같다. 오늘은 커피 어디 보자. 제가 지금 짠 둥둥 아까 행사장에서 잘 못 보셨을까봐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컬러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메인 컬러 제가 계속 발랐던 겟더 레드. 짠, 우와 역시 짜잔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 메인 컬러 러브 미 유 미. 이 두 색상은 무현정 메이크업 아티스트님께서 메이크업 시연을 하셨던 제품입니다. 우와 너무 진짜 발림성 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발려요. 그리고 이거는 코랄 리프. 두두두두. 오 살짝 이 코랄 리프가 아까 러브민 유비보다 좀 더 주황기가 살짝 도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클린 이펙트. 새빨간 레드인데요? 근데 왠지 겟또 레드보다 좀 더 역시 청량한 레드 느낌. 이런 식으로 맑은 레드. 오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컬러 코랄 이펙트. 이렇게 아 되게 이 코랄 이펙트 뭐 클린 이펙트 이펙트가 들어가는 얘네는 좀 더 뭐라 하지? 다른 색깔이 안 섞인 느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펌핑했나봐. 제가 좀 흥분했나봐요. 색깔이 예뻐서 기분이 좋았나봐. 살짝씩 이렇게 우아하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러고 이거를 잠깨라고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우와 커피를 마시면서 나머지 리뷰를 해볼까요? 어우 진해! 오 맛있어! 어 맛있어! 밤샐 수 있어! 저는 지금 일부러 립스틱을 지웠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립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깔을 발라볼 건데 겟더 레드는 파티에서 이미 했으니까 얘는 넘어가고 저는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러브 미 유 미. 우와 어때요? 팔목이 얼굴과 좀 더 하얗거든요. 그래서 색깔 발색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색깔 진짜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보고 싶죠? 또 보고 싶죠? 아니 사실 입술 너무 많이 하면 입술 막 각질 일어나고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아시죠?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얘가 굉장히 발릴 때도 엄청 부드럽고요. 닦이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닦여요. 그래서 발색 더하는 거를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감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코랄 립. 의외인데? 저는
저는 이게 더 쨍해서 훨씬 더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룩에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쨍한 느낌보다 확실히 피부톤에 이런 쨍한 피그먼트가 섞인 게 더 이렇게 딱 화사해지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약간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톤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 완전 좋아. 그리고 저는 립스틱을 그냥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약간 믹스를 해주는 걸 선호를 하는데 왜냐면 저 컨투어링 좋아하잖아요. 얼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잡는 거. 입술도 사실 입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왠지 지금 딱 이 코랄 리프 색깔이랑은 오히려 이 코랄 이펙트보다 아까 클린 이펙트였죠? 클린 이펙트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클린 이펙트. 이거를 입술 중앙에 한번 발라줘볼게요. 우와 색깔 어때요? 내가 가까이 가야지. 색깔이 되게 예쁘죠? 개인적으로 이 색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추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얘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쵸? 코랄 이펙트, 코랄 이펙트. 자, 발라볼게요. 오! 쨍하다! 아니, 쨍하다기보단 진하다! 진하고 색깔이 확실하네요. 괜찮은데? 그리고 확실히 입술이 되게 예뻐 보인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피부 타입 다 다르고 생긴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브러쉬 좋을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해드릴게요. 겟더레드 같은 경우는 좀 정석 레드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섹시한 레드, 진짜 정석의 레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겟더레드 좋습니다. 이 러브미, 유미 이거는 확실히 색깔이 튀어요. 이름처럼 톡톡 튀고 좀 쨍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꼭 쨍한 컬러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쨍한 컬러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게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쨍한 컬러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가 핑크 느낌이 확 돌긴 하는데 또 그렇게 핑크는 아니에요. 살짝 코랄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랄 리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립 같으면서도 얼굴 톤이 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 레드 같은 경우는 저처럼 맑은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약간 파티 느낌, 이거는 일상 느낌. 일상 느낌으로 딱이다. 괜찮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차분한 코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아니면 나 오늘 좀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되게 예뻐요. 차분하고. 아침에 여러분과 약속했던 메인 립스틱 발색도 완성하고 저는 숙소에서 스파를 즐기고 여러분과 엄청 오랜 대화를 했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도 자르긴 아까워서 비하인드 영상으로 담았답니다. 안녕. 그렇게 대만에서의 밤은 깊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좋은 추억을 하나를 안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